가론돌프가 좀 기적을 만들어 내줄까 싶은데 문제는 가져왔어요. 좀 빌렸습니다. 스톡 으로 이제 스톡을 대출받아서 가자! 자 오? 오! 아! 아! 이렇게 됐네요.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메타나이트의 보로님, 그리고 베요네타의 히카리님, 카이님의 폭스, 그리고 무보님의 니틀맥입니다. 업타임 하시면 돼요. 예, 방송 시간에 업타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방송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2대2 한판 했습니다. 한판. 자, 일단은 뭐, 보로님과 히카리님의 저 조합이, 자, 베요네타와 메타나이트 둘 다 공중 콤보가 공중이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중에서의 전투가 정말 예, 환상적일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지상전에서는 또 예, 블루팀의 리틀맥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다 스피드 기동성으로는 카이님이 함께하고 있죠. 폭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 부분이 올라왔어요. 자, 근데 다들 이번에 많이 점프들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점프가 하도 많이 될 거고, 공중 콤보로서 아마 좀 정신 못 차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판 무버님에게 좀 많이 좀 약체로 들어가게 된다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그만큼 지금 장애가 좀 쉽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띄워주는 게 워낙 일품인 친구들이 많아서. 자, 우리 틀맥 카이님 아군 잘못 때려주고요. 자, 중립 특수기. 자, 또 다시 한번 더 카이 님, 야, 아군 때려주고요. 자, 카이님 이쪽으로 올려주면서 베요네타 리가웃! 자, 무보님의 저 캐릭터가 정말 바깥으로만 나가지 않는다면 정말 지상전에서 최고인데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된다면 힘들어지죠. 힘들어집니다. 자, 메타라이트 그리고 베요네타 한쪽은 다리가 길고 한쪽은 칼을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치가 있는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이님과 리틀맥 쪽에서는 일단 신체로 때리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 남캐에다가 여우 인간 남캐이기 때문에 뭐 폭스 같은 경우에서는 원거리 견제기가 하나 존재하긴 하지만 이렇게 뭐 견제기 이상으로 이렇게 특별한 그런 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쇼타임. 자, 좀 이 상태에서 피격을 좀 많이 좀 해줘야 되는데 저기 아거리 때려주는 것도 같이 데미지가 들어가나? 자, 들어가죠. 자, 비자기 무기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에 맞게 된 건 역시나 리틀맥. 자, 들어가고 성공합니다. 예, 복귀는 성공하고요. 아, 하지만 두 번째 복귀는 실패하게 됐어요. 역시 복귀가 구대기. 자, 보로님의 비장의 무기는 캔슬 실패로 들어가게 됐고, 베요네타 저기서 뭐 하나요? 뭐 합니까? 아, 베요네타 1대1 구도를 만들어주려고. 아, 대단한 친구구만. 베요네타에 더 눈이 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베요네타에 눈이 더 간다! 베요네타에 눈이 더 가요, 자꾸! 자, 카이님이랑 지금 우리 메타나이트랑 폭스 간의 경기긴 한데 사실상 시선 강탈자는 지금 베요네타라는 거. 뭐 하는 거야, 쟤? 자, 이 와중에 지금 폭스 현재 비장의 무기 완료가 됐고요. 지금 폭스 앞에 잘못 있다가는 자, 맞았죠? 자, 폭스 스타 폭스 모두 돌격하라! 자, 멀리 날아가게 되면서 다음 타자 잠깐 히카리님의 베요네타. 베요네타도 현재 112%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마무리는 또 메타나이트가 해주면서 이번 경기는 레드팀이 일단 첫 번째 점수를 가져가게 됩니다.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그린 스킨맵 또 나왔네. 여기 배경음이 없어가지고 없으면 깔아줘야지.
자,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이님께서는 가논돌프 주캐를 일단 들고 오시긴 했어요. 아, 이대로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 주캐를 들고 오셨는데, 근데 이게 무버님도 사실상 우리 태보맨, 우리 태보맨 쪽에서는 원래 이제 무버님께서 주캐가 저 태보맨이 아니에요. 예, 사실 루카리오이기 때문에, 예, 본 실력은 우리 루카리오가 좀 낫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태보맨도 나쁘게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자, 태보맨 돌아올 수 있나요? 돌아오죠? 자, 태보맨 괜히 딸려갔다가, 아! 카이님! 자, 태보맨! 하지만 역시 카이가, 카이님의 저, 바로, 와! 역시 가론돌프! 역시 하이란의 수호자! 하이란의 진정한 지배자이시다! 자, 플레이드 원. 야, 일단 보노님께서 일단 먼저 조금 빠르게 링아웃이 되시긴 하셨는데, 충분히 지금 히카리니 스톱 뺏으면 뺏을 수가 있긴 한데, 일단 양심상, 아, 양심 없군요. 예, 보노님 일단 그런 거 없고, 아, 일단 이 스톱 내가 가져가겠다, 아, 라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보노님의 위장의 무기 캔슬됐고요. 아까 눈에도 똑같이 저랬던 것 같은데. 자, 설마, 아, 베어레타! 아, 카이니까지 동시에! 자, 파이어리님을 희생시켜서 히카리님을 일단 리그아웃 시켜줬습니다. 이래서 졸지에 남게 된 거는 현재 보노님의 메타라이트. 일단은 보노님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리그아웃을 빠르게 시켜주는 게 좋아요. 특히나, 태보맨을. 시켜주는 게 좋다라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경기가 끝나버리게 되어버렸네요. 자,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카리님의 베어레타, 보노님께서는 역시나 소닉으로 바꿔주셨고, 주캐로. 아, 무브태보님께서, 예, 무보님께서는 리틀매, 카이님께서는 가론돌프. 현재 왼쪽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 콤보형 캐릭터와, 좀 더 빨리, 날쌘 캐릭터. 이제, 어쨌든 좀 더 가볍고, 기동성이 그나마 좀 되는 캐릭터라고 선택을 해주셨고, 우리 블루팀 쪽에서는 이제 가론돌프와, 우리, 무보님께서는 기동성이 좀 안 좋지만 파워가, 예, 파워가 아주 걸출한 친구들로 좀 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힘 대 스피드 간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지금 공중으로 히카리님 계속해서 공중으로 뛰어가지고 공중 콤보 넣어주려고 하시는데, 자, 부모님, 자, 보노님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근데 문제는, 아, 부모님께서 복귀가 좋지가 않다. 복귀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자꾸, 아, 이 와중에 저거 소닉도 칼에 맞아가지고, 예, 반갈죽 됐죠. 반갈죽. 자, 소닉 아래 던지기. 자, 공중압. 자신은 복귀 성공. 카이님은 복귀가 짧아서 실패. 자, 카이님, 아, 저 칼 한 방 한 방이 너무 강력해서 사실 높은 퍼센트가 아닐지라도. 자, 슈퍼소닉. 자, 무버, 아, 이 와중에 무버님, 예, 복귀 실패했어요. 자, 남은 건 카이님의 가론돌프. 가론돌프가 좀 기적을 만들어내줄까 싶은데, 문제는 지금, 아, 뺏어왔어요. 자, 무버님 뺏어왔습니다. 스톡 일단, 예, 가져왔어요. 좀 빌렸습니다, 스톡. 자, 일단 스톡 대출. 양심으로 이제 스톡을 대출받아서. 자, 스톡을 대출받아서 하는 짓이 이겁니까? 스톡을 대출받아서 하는 짓이 이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보님, 양심 어디? 양심, 아, 제 시선은 지금 중계가 아닙니다. 중계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정신 차. 아,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고. 지금 이거, 야, 이거 용서받을 수 있다면은 이거 이기시면 되거든요? 태보님께서 이기시면 돼요. 이거 태보맨으로 이기시면 되는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 복귀! 실패!
자 이제 채팅창에 보로니 이제 채팅창에 무보님께서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이런 말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절대 죄송해.